그렇죠. 우리가 모르는 풍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 네 분 이렇게 딱 모아서 오늘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런 적당한 긴장감이 재미는 보이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좋습니다. 예능 주말에 몇 번 했다고 말이야. 마치 자기가 다 아느냐. 저는 별로 안 좋아요. 네. 지금 김준 씨가 혼자 막 얘기할 때 계속 전 나머지 세 분의 표정을 봤거든요. 세 분이 아우 제 시작부터 너무 나댑니다. 아 제가 저런 애였구나. 앞으로 일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. 뭐 이런 그런 표정들이 다 보였어요. 뭐 남상미 씨는 이번 드라마는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, 네. 연기를 시작했다고요? 네, 이번 드라마에서 이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중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질투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약간 아, 두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? 네, 여기는 이제 3년 알고 지냈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행길에서 만난 소울메이트 같은 운명적인 사람을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뭐야, 드라마 보셔야지 않은데. 네. 그게 아니라, 이렇게 좀, 인지도 면에서 보면 결국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. 드라마가. 운명적이잖아. 3년 알았잖아. 실증할 때도 됐거든. 아니, 제가 1, 2회 봤는데도, 네. 1, 2회 봤는데도,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상호 씨한테 갈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, 1, 2회 때는 저는 약간 베일에 감춰있죠. 집안 환경이나. 네, 뭐 무슨 베일이요? 무슨 베일 이런 게. 상호 씨 근데 원래 예능 좋아하세요? 보는 거 좋아해요. 아, 나오는 거 싫어하세요? 나오는 거는 보는 거보다는 아~ 왜요? 왜?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는 게 재밌으니까. 아~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하는데 드라마 나오라고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. 아니, 나는 있잖아요. 우리가 예능을 하잖아. 나도 보는 걸 좋아해. 보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아. 내가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야. 해야지 돈이 나오니까. 장영남 씨는 진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기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. 네.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제가 나오면 망칠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왜요, 왜요? 숙기가 많지 않아가지고. 근데 실물이, 네. 언니 눈이 너무 예쁘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장영남 씨가 제 네. 이제 대학 후배인데. 아, 그래요? 예. 아우,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죠. 진짜 그 연극계에서. 연기 진짜 잘하고 예쁘고 원래 예쁜데 연기 잘하는 사람이 드물죠. 드물죠. 네. 몇 년 후에요 그럼? 2년 후에요. 2년. 네. 그 당시에 진짜 그 대학로의 이영애라는 아, 이영애 선배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. 어떤 근거가 네. 있었나요? 아니 이영애 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대학로의 이영애 그때 이영애 씨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예. 그렇기 때문에 대시 네. 많이 받았죠. 저요? 네. 많이 받았죠. 많이 받았죠. 지금 뭐 네.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, 많이 받았죠. 그 정도예요? 네. 이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시를? 네, 대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정말.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 같은 그런 시간이었나. 아니 근데 왜 이러지? 연기 뭐 되게 정도로. 잘하고 응. 연기 잘하고 예쁘고 네. 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갑자기 50대 엄마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완전 왜 이렇게 엄마 역할을 계속하지? 네. 아 늑대 소년에서 엄마 원고 붙이러 읍내 우체국 간다. 근데 우리 큰딸 이제 좀 슬슬 고무 시작 안 하나? 그 뒤로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. 엄마. 엄마가 미안해. 고마워, 잘 꿔줬어. 이렇게 이쁘게 커주다니. 아우, 제발, 우리 수영. 엄마! 수영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, 그 조승우 씨 엄마 역할. 조승우. 네. 그 다음에 지금 친구 2의 김우빈 씨의 엄마 역할. 아까 얘기한 대로 늑대소년의 박보영 씨 엄마 역할.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. 스킨십을 하잖아요. 그쵸? 아유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. 늑대소년에서도. 네. 송중기 씨. 씨. 목욕 씨. 목욕시켜줬잖아요. 그쵸. 네. 아이고. 어때요?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. 아니, 궁금해요. 진짜 네. 오랜 시간 씻지도 않고 늑대 소년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그거를 닦는 건데 실제로는 닦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닦는 척을 지워주니까 분장이 왜냐 또 다른 커트를 또 찍기 위해서는. 근데
자꾸만 닦아줘. 자꾸 이렇게 씻게. 이렇게 자꾸 그쵸? 이렇게, 자꾸. 자꾸 이렇게 씻기게 되고. 척이 안 되고. 아, 자꾸 만지고 싶구나. 그래서, 아, 선배님.